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방탄소년단이 지난 25일 미국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오르며 K-POP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멤버 지민은 새 앨범 B를 기념한 고가의 공식 굿즈를 예약 판매 단 10분 만에 품절로 만들며 그 화제성을 아주 제대로 입증했는데요. 올케이팝에 따르면 지난 23일 위버스 샵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한 B의 멤버별 공식 굿즈 중 지민의 파자마 세트가 단 10분 만에 매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체는 무패 브랜드 킹 방탄소년단 지민이 남녀 통합 브랜드 평판 16개월, 보이그룹 23개월 연속 1위에 오른 데 이어 B 앨범의 수록곡 내 방을 여행하는 법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손글씨 레터링 자수가 포인트인 가장 비싼 파자마 세트를 품절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민의 상품이 매진되었다는 소식은 그가 다시 한번 아이돌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했다는 발표 후 전해졌다며, 브랜드 평판은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의 온라인 습관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이고, K-POP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예인을 비롯한 많은 산업들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지민의 브랜드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인데요. 막강한 화력의 팬덤과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지민은 최근 단체 사진과 멤버별 표지를 내세운 월스트리트 저널 매거진에서 멤버 중 가장 높은 판매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라이프 고즈온의 뮤직비디오에서 착용한 잠옷 역시 당연하다는 듯 품절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야, 역시 지민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R&B의 전설 보이스투맨의 멤버 숀 스톡맨이 또다시 지민을 향해 애정어린 관심을 나타내 관심을 모았습니다. 숀 스톡맨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재미있었어요, 나머지는 배워야 할 것 같아요, 한국어는 어려워요 라는 영문의 글과 함께 제임스 포드의 글을 인용 후 게시했습니다. 미국 유명 저널리스트인 제임스 포드는 지난 2019년 5월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 투어 당시 숀 스톡맨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던 지민의 솔로곡인 세렌디피티 한국어 풀커버 영상을 포스팅했습니다. 이를 보도한 메트로 기사 내용인 누구도 지민처럼 부를 순 없으나 R&B의 거장 숀 스톡맨이 한국어로 부른 이 노래로 마음은 정말 따뜻해졌다 라며 숀 스톡맨에게 보낸 찬사도 게시한 글입니다. 이어 지민의 세렌디피티를 한국어로 능숙하게 부르는 등등 자신이 아미임을 꾸준히 밝혀온 숀 스톡맨과 방탄소년단 지민, 두 스타의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콜라보를 한다면 정말 전세계 진짜 난리 납니다. 예, 진짜로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팬들은 R&B의 전설 숀 스톡맨과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 멤버 지민과 콜라보라니, 아, 생각만 해도 멋지다. 두 별이 함께 부르는 모습 대박일 듯, 숀 스톡맨 진심 아미 팬 맞네요, 끊임없는 지민 사랑 대단하다 등의 반응으로 기대감이 여실히 나타냈습니다. 아, 정말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메이플 스토리와 얽힌 추억을 공개하면서 친구와 절교를 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난 소식에서 제가 방탄소년단이 메이플 스토리와 얽힌 스토리를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날 지민은 친구랑 절교한 적이 있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지민은 제 아이디로 같이 키우고 있는 친구가 전학을 갔다, 옛날에는 가이드북이 있었다, 맨 뒤에 캐시 쿠폰이 있었다며 그 쿠폰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캐릭터를 주황색 호박머리로 바꿔놨다, 그래서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아, 너무 귀여운데요 지민. 이를 접한 팬들은 지민의 귀여운 사연에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너무 귀엽네요. 자,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시님의 댓글인데요. 확실히 울찜니는 현대무용을 해서 그런지 라인이 진짜 이뻐요. 파파모찌하고 베이비모찌의 만남이 빨리 일어나기를, 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민이는 정말 라인이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SYK님의 댓글인데요. 와, 지민이 화보 분위기에 죽인다. 점프한 저 화보는 볼수록 멋있어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그 소식을 전해드렸죠.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자, 이어서 영보라님의 댓글입니다. 파파모찌 구찌 재킷 너무 귀여우시고, 지민이 코든쇼에서 파파모찌 흉내내는 퍼포먼스 정말 최고, 물병 인사로 예능감 넘치고 날이 갈수록 지민이 전세계가 탐내는 남자가 되어가네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헬렌제이님의 댓글입니다. 화보 장인
무대 장인이라는 명성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네요.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으로 팬들에게 행복을 줄지 너무 기대되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민 러블리 찐니님의 댓글인데요. 저절로 시선이 가는 비주얼이죠. 울 지민이 이스 먼들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